여러분들 너무 과로하지 마세요. 두목이 원인인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길래 밥을 떠는데 다들 두목님 밥 떠야 된다고 난리야? 아, 그렇구나. 오늘은 재밌는 얘기. 요한복음 3장. 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들의 지도자라. 바리새인 중에, 그 당시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면 참 사람들이 존경했어요. 근데 그 중에도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 바리새인이 예수라는 청년 목수를 찾아온다?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말이 안 되는 소리. 자, 그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런 모든 놀라운 일들을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니고데모는 참 정직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으로서는 이렇게 말하기 싫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다 하시는데, 문둥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것도 어떻게 고쳐요? 그냥 말씀으로 고치고, 그 당시에는, 병자들 중에, 그 문둥병, 중풍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벌입니다, 형벌.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주면 최악의 벌이 중풍이고,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이 중풍을 영어로 하면,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스트로크. 스트로크가,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풍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풍 맞았다. 그 이제 풍이란 건 뭐냐면 이게 바람인데, 그래서 우리가 바람 맞았다 그러기도 하고 풍 맞았다고 그러기도 하는데, 풍은 이 지금 조금 이따 나오지만은 영을 얘기합니다. 영.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아무도 지금 예수님 당신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받아서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나야 된대.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무슨 말인 줄을 몰라. 아시겠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이제 이 니고데모는 꽤 늙었어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제 이해 못 하겠다는 거죠. 자, 사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여러분이 뉴스타트에서 배운 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은 철저히 조건적이었어. 그러다가 어떻게? 와, 무조건적 사랑이 있네? 와, 그게 생명이네? 그게 거꾸로 돼버렸어. 그렇죠? 이게 이런 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상상도, 와,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게 뭐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와, 나는 우리 애들 교육 잘 시킨다고 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완전히 그 잘못 시킨 거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왔는데, 이게 새로운 걸 깨닫고 나니까, 와, 이게 완전히 잘못됐네. 그러니까 확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그냥 어떻게? 그냥 하늘과 땅 차이로 변해서 마침내 내가 땅의 조건적 사고방식대로 살다가 율법대로 살다가 이제는 하늘에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곧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 말은 니고데모에게 너는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듣고 와, 당황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자기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살면 천국 간다고 이게 세뇌가 돼서 박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을 딱 들어보니까 자기 보고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거 심각한 얘기 아니야.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가 아니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저도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지금 나이가 많은데 지금 어머니 배 속에 엄마가 아직도 그 어머니가 살아 있다고 그래도 어떻게 들어갈 수도 없지 뭐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령이라는 것이 있다. 성령이라는 것이 있다. 네가 성령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너 속에는 지금 성령이 없다. 너는 문자로 글자로 기록된 율법만 좔좔 외고 있지 성령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있다. 너희들은 그렇게 그렇게 길가에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어도 너희들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율법 지키느라고 사람을 도와줄 수도 없대. 이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모든 율법은 율법이 많지만은 613가지나 될 만큼 많지만은 그 모든 율법이 완성되면 그것은 최고의 율법이 되면 뭐다? 사랑이다. 근데 너희들은 사랑하니까 불쌍하니까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율법으로는 피를 만져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못 도와주고 있다. 이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율법 조문은 뭐라?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너희들이 글자만 보면, 율법의 글자만 보면, 이 율법은 너희를 죽인다. 왜? 왜 죽여요? 율법 전문대로 글자만 보면, 너희를, 그 율법은 너희를 죽인다. 왜? 지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율법 못 지키면 죽음이야. 그래서 글자로만 보면 율법은 죽음이야. 근데 뭐가 와야? 하나님은 너희들이 율법을 못 지키는데 그 왜 너희를 그래서 너희는 율법 앞에 서면 너희는 다 뭐요? 죽는다. 그런데 왜 그런 율법을 줘? 하나님은. 그래서 율법 앞에서 나는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성령이 오셔. 성령이 오셔서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거야. 붙잡아. 살 수 있어. 그래서 율법 글자로는 뭐예요? 율법 조문으로는, 조문은 죽이는 것이지만, 그 율법을 너희들에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 그게 성령의 음성이야. 성령은 안 죽어도 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대신 죽을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야. 이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성령이 없다면 율법은 죽이는 것이야. 죽이는 것으로 끝나버려. 그러나 성령이 와서 상고야 아직도 희망이 있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실 거야. 그것이 그래서 율법 조문으로는 죽이는 것이지만 뭐로는? 성령으로는 살리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죠?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율법대로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뭐요? 없다. 어떻게 해야만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이게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고. 너희들은 못 지키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그런 반율법적 반하나님적 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본성. 너희는 무조건적 사랑의 본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조건적 사랑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는 거야. 아가페. 그건 너희는 지킬 수 없다고. 그것을 깨닫게 해가지고 와 나는 죽었구나 라고 할 때 성령은 하나님이 너희를 그냥 죽게 놔둘 것 같아?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다른 길을 예비해 두셨어. 그분이 바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폼을 잡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다.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여기서 이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란 말, 이 육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뉴 스타트 배운 대로. 육은 우리 몸입니다. 응? 육은 영이 아니야. 그렇죠? 우리 몸은 유전자가 지배하고 있어.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육은 우리 인간적 본성이란 뜻이에요. 왜? 우리의 본성은 유전자에 딱 입력이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내 뺨을 딱 때리면 우리도 어떻게? 예,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나도 어떻게 때리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야. 그건 유전자에 입력돼 있어. 누가 내 뺨을 왼쪽 뺨을 딱 때리는데 오케이 여기도. 이런 본성은 우리는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고 하면, 누가 내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 대고 싶은데,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일부 강의에서 이거 기억나십니까? 초파리 암컷 수컷 만나는 거. 그건 제가 지난번에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잠깐 돌아갑시다. 이거는 다시 들어도 재밌어. 초파리는 아주 쬐끄만 과일파리입니다. 과일파리. 프루트 플라이라고 그러죠. 과일파리라는 뜻인데. 여기가 없나? 그래서 이제 과일파리가 여러분 그 학들은 암컷 수컷이 이제 교미하기 직전에 뭐 해요? 학춤 춰요. 그 폼이 멋있어요. 응? 야, 그런데 그게 유전자에 딱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학들은 그 춤을 따로 뭐 레슨을 안 받아도 돼. 아시겠죠? 자, 거북이 새끼들이, 응? 거북이 새끼들이 바다로 가는 것은 그 유전자 입력이 돼서 하나님이 생기를 딱 보내면 그냥 기어갔다가 바다 물을 첩파득 하면 뭐예요? 즉각적으로 수영해. 레슨 안 받아도. 그러니까 이런 모든 행동도 유전자에 깔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을 behavioral genetics라고 해요. 그만 행동 유전자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유치원생인데 얘는 자꾸 조금 있다. 나중에 아빠가 온 거 보고 아빠가 유치원 원장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예. 이게 유전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말로 쉽게 하면 뭐라고 표현해요? 예. 지 애비 하는 짓 쏙 뺐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는 짓도 유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짓도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뭐요?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돼. 아빠가 이거 하는 거는
안 하고 싶어도 하게 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 박 선생, 땡큐. 여기 보면 understanding the genetic 이란 말은 유전적입니다. 이 understanding은 이해고 유전적 구성 construction of 뭐예요? 행동, 예, behavior. 이 행동도 유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이제 암컷이 옵니다. 이 수컷이 이제 이쪽에서 뒤에서 따라왔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암컷과 이 수컷이 이제 암컷이 나타났을 때 이 수컷이 암컷과 교미를 하고 싶으면 이 수컷이 반드시 이 암컷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이 수컷이 이 암컷과 교미를 하고 싶으면 반드시 빨리 가서 암컷 앞으로 가서 어떻게 암컷의 우측으로 접근해야 돼. 우측으로 접근하되 반드시 이 각도가 맞아야 돼. 그러니까 우측 몇 도 각도예요? 45도 각도. 이렇게 접근을 안 하면 암컷이 교미를 절대 안 해. 저렇게 수컷이 이렇게 착 접근을 하면 암컷은 모른 척하고 계속 직진. 그럼 수컷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냐면 포기 안 해야 돼. 그렇죠? 포기하면 갑돌이가 돼버려. 그래서 이제 자기를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살짝 건드려야 돼. 살짝. 세게 건드려도 안 돼. 살짝 건드리면서 잠깐 실례합니다. 살짝. 그러면 이 암컷이 아니 왜 그러시는데요? 하고 정지해요. 그러면 이 수컷은 반드시 지금은 배 부위인데 여기는 이 가슴 부위로 올라가야 돼. 그래서 올라가서 반드시 오른쪽 날개를 어떻게 진동시켜서 노래를 불러야 돼. 노래 부르는 주파수, 진동수도 다 결정이 돼 있어. 그래서 무슨 노래를 부를까? 저는 제가 이 수컷이라면 무슨 노래를 부른지 아세요? 부를지?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그러면 암컷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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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준답니다. 이거는 풍기문란상 보면 이렇게 모든 초파리는 이렇게 교미를 하도록 어떻게 유전자에 입력이 딱 돼 있어. 이게 안 되면 교미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행동도 다 유전자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영적인 줄 이렇게 신령한 이렇게 번역하면 이게 좀 이렇게 안 돼요. 우리는 율법이 뭐예요? 영적인 줄 알고 있느라. 자 우리가 육은 육이요 뭐예요? 영은 영이다 그랬습니다.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거를 구별하죠 이 말을. 그러니까 육적이다 육이다 그러면 우리 유전자에 입력된 대로 하나님이 뭐 집에 안 해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본능적으로 되는 거 그게 이제 육이에요. 영은 와 우리의 본능
우리의 본성은 이거는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하는 것이 영이야. 그래서 육하고 영은 어떻게 어떤 관계다? 서로 앙숙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안 들어오면 우리는 우리 몸에 입력된 대로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상이야. 그 마침 내 성령이 들어오면 와, 내 본능이라는 것은 다 뭐요? 사망이구나. 나를 죽게 하는 조건적인 죄구나. 이거를 성령이 와야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은 정반대다. 그래서 육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사도바울이 로마서 8장에 기록하고 있죠. 자, 이제 다시 로마서 7장으로 돌아가서, 자, 사도바울이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자, 성령을 받고 보니까, 율법이 영적인 줄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거듭나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고 사도 바울이, 와, 율법은 영적인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거듭나기 전까지는 율법이 무선적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육적으로 율법을 생각했다. 즉, 율법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법이다. 그래서 인간적인 법은 그걸 무슨 법이라고 그래요? 도덕법이라고 그래요. 도덕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자기는 이때까지 오랫동안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이 도덕법으로 육적으로 준 법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영적인 법과 육적인 법. 자, 육적인 법은 도덕법이에요. 그럼 뭐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있잖아.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영적인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야. 도덕법이라면 지켜. 도적질 하지 말라. 안 훔치면 되지. 그러나 영적으로 따지면 지킬 수가 없는 거야. 그 차이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이 내 눈에는 무슨 법으로 보여? 육적인 법, 곧 도덕법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는 십계명은 지켜야 된다. 왜? 도덕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독교에서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건 뭐, 여러분, 심지어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부터 시작해서, 칼빈, 존 웨슬레, 다 십계명은 뭐예요? 도덕법이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십계명 지킬 수 있어 없어? 지킬 수 있지, 도덕법이면. 그렇죠? 도적질 하지 말라? 안 훔치면 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 잘 지키잖아, 도덕적으로. 도덕적으로 지킨다는 것은 겉으로, 우리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건 지키는 거로 인정해 주게 돼 있잖아. 그래서 그런 나쁜 짓 안 하면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과연 십계명이 도덕법인가?
여러분, 도덕법 전혀 안 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그것은 영적으로 하면 무슨 뜻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 그래요. 미워하면 내가 미워하면 내 유전자 꺼요 안 꺼요? 꺼서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도덕법인 줄 알고 있었지. 내가 다시 얘기할게. 살인하지 말라. 그거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마음속에 품는 것도 간음, 이미 간음한 것이고 그건 도덕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7일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키라다. 그럼 안식일 토요일 날 일 안 하고 쉬는 게 도덕하고 무슨 상관이요? 그렇잖아요. 도덕적으로 아무 나쁜 짓 한 거 아니잖아. 그날 안 쉰다고. 그리고 뭐 우상숭배 하지 마라. 자,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뭐 불교처럼 부처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그것만 안 하면 우상숭배 안 하는 거요? 아니야. 우상숭배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뭔가를 탐내는 거. 이것은 나에게 이 뭔가가 이 탐나는 이 뭔가가 지금 하나님보다 뭐요? 더 중요할 만큼 탐을 내고 있다면 그건 그 탐나는 그 대상은 뭐예요?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벤츠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야.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뭐 우상 많죠. 그 우연히 친구 집을 갔는데, 와 나도 그런 집에 한번 살아봤으면. 그럼 집이 우상이야. 왜 그 생각밖에 안 들어? 그 집이 막 자나 깨나 막.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교인이 그 우상 앞에서 절을 했는데, 예. 네. 그게 도덕적으로 무슨 문제예요?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아니지.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절하고 하면서 아주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들 많아. 그러니까 십계명은 영적인 법이야. 하나님의 모든 법은 영적인 법이에요. 그걸 도덕법이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자. 율법이 영적인 것을 알고 있느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고 나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나는데 지금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 사람이 되는데 그러나 나는 무슨 적이다? 육적이다. 왜? 이 몸은 육적인 몸이야. 내가 예수 믿는다고 여기 유전자가 확 다 바뀐 거 아니야. 그러니 나는 본능적으로 응? 왼뺨을 때리면 뭐예요? 나도 상대방을 때리는 그 반응이 나오지.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자,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아, 이게 여자가 문제네, 그러니까.
지나가면 사도 바울도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참 사도 바울은 아주 솔직한 사람. 자, 내가 여자를 쳐다본다.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내가 보니까 이쁜 여자 다 지나가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이렇게 되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근데 나는 그걸 잘 알면서도 이렇게 된다. 여러분, 남편들 백화점에 마누라와 같이 가가지고 가다가 더러 꽃이 피잖아. 그렇죠. 자, 보세요. 내가 행동하는 것을 내가 이거 이해를 못 하겠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나는 안 보려고 하는데 안 쳐다보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안 쳐다보기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 행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즉 여자를 쳐다보고 싶지 않는데 그것을 결국 뭐요? 쳐다보고 있음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든지 이게 경험 얘기를 하면 제일 빨리 이해가 되죠. 제 경험을 제가 하나 고백할게요. 제가 아마 하나님을 모르면 이거 절대로 고백 안 할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서 그 뉴스타트를 처음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서 이제 그 산속이에요. 시작했는데 이제 거기 가니까 그 애 엄마는 거기서 못 살겠다고 떠나버렸어. 한국을 가버렸어. 그래서 혼자서 애 셋을 키우면서 이제 참 비참하게 살았죠.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너무너무 외롭고, 그랬는데, 이제, 그땐 뭐, 하여튼 꼭 이제 하루 그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그 산책 코스가 아주 좋았어요. 여러 개 산책 코스가 있는데, 근데 어느 굉장히 더운 여름날이었어. 그래서 산책을 한 시간 반 쫙 돌고, 목이 막 말라요. 그래서 거기 이제 물 먹는 데가 있어. 이제, 네, 이게 건물이 이렇게 생긴 건물인데, 여기 이제 벽이에요, 벽. 그, 요 코너에 수도 꼭지가 있어. 꼭지가 있고, 그래서 이제, 수도 꼭지를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틀면, 물을 마시도록 그렇게 돼 있어. 그게 이제 화분이. 한 10개 정도, 이렇게 쫙 벽 가야 돼. 그래서 물을 이렇게 마시고 보니까, 화초가 누가 물을 줘야 되는데 물 안 줬어. 그 화초가 다 시들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물을 받아가지고 화분에 이렇게 줬어. 주면서 무슨 생각했게?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참, 나도 예수 믿고 많이 착해졌네.
예수를 안 믿었다면 막 집에 가서 전해가지고 그 화분 물 주는 책임자가 누구야? 이래 쌌을 텐데 그것도 안 따지고 내가 스스로 그것도 아무도 안 보는데 얼마나 훌륭해.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그 화초에 내가 물을 직접 준다는 거. 나도 예수 잘 믿었다. 내가 이렇게 착하게 변했다니. 그리고 그게 화분이 10개니까 한참 걸렸어. 그리고 이제 물 다 주고 이제 집에 가자 해서 탁 이제 손 닦고 탁 갈라 그러는데 저 우리 집 쪽에서 이제 그게 그게 대학생들 그때 대학도 있었어요 거기. 그 대학생들도 제가 강의를 하고 그 대학생들은 정말 신앙대로 살고자 하는 참 착한 젊은 청년들이야. 돈 욕심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막 주로 앞으로 선교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그런 젊은이들이 세계 각국에서 모였어. 그래서 대학생들이 한 150명 있는데. 저는 그 대학생들이 너무너무 참 착해 보였어. 근데 다 주고 탁 가려는데 저쪽에서 그 150명 대학생 중에서 제일 이쁜 여자 학생이 저쪽에서 나 쪽으로 걸어오는 거야. 물 다 줬는데. 왜 웃어요? 이상하네. 뭐 우습다고 웃어요? 보세요. 제가 말 안 해도 다 알아채잖아. 이게 우리의 본능이라고. 왜? 우리 다 같으니까. 얘기 안 해도 다 웃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웃기는 일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미리 웃어버려서 그렇지만은 탁 오는데 너무나 아쉽더라고. 왜? 조금 더 빨리 지나가면서 내가 물 주는 거를 봐야 됐는데 물은 이미 다 줘버렸고 제가 봐야 나를 뭐예요? 와, 존경하고 그럴 텐데, 응? 그래서 그 순간에 물을 또 더 줘? 예? 네? 더 줘? 응, 더 줄래니까 이것도 웃겨! 응? 자,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더 물을 더 줬다고 생각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야? 이상구가 그 정도밖에 안 돼 보여요? 그런데 줬어요. 예, 네. 여러분 손 안 드신 분들에게는 감사합니다. 미인을 보고 어떻게 그냥 이게 그래서 다시 방금 시작한 척하고 물 또 줬습니다. 아까는 뭐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많이 변했다. 아무도 안 봐도 물 다 주고. 응.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그 본능적인 본성은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이긴 거요? 악령이 이긴 거야. 그래서 이제 다 죽고 이제 그 약생 오는 것도 모른 척하면서 아 약생 전이가 봐. Hi, Dr. Lee. You're very nice of you. 와 어떻게 물을 다 주시고 계시네. 그래서 칭찬 들을 거 들었다고. 제 기분이 어땠게? 좋고 씁쓸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이런 나를 보니까 이 육적인 몸 때문에 이 유전자 때문에 네? 내가 결국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결국 나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마음으로 그러니까 누가 누구보다 더 중요해져 버렸어. 네? 네. 내가 그 여자로 약생으로부터 그렇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싶은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니까?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을 제가 가끔 해요. 왜? 내가 정말 웃겼다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다 그거 끝나고 집에 가는데 너털 웃음이 나오더라고. 야, 이 자식. 너는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말이야. 뉴 스타트 한다고. 그 돈 잘 벌던 병원 다 모여. 때려치고 난 뉴스타트 할 거야. 이렇게 해서 그 위대한 결심을 하고 온 사람들이 다 존경했어요. 이상하다 말이야. 그 돈 잘 벗은 병원. 그렇게 벤츠도 다 팔아버리고. 그래가지고 와.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 제가 저를 봐도 뭐요. 대단해. 그렇지. 그런데 내가 집으로 가면서 하나님 볼낯이 없어. 응? 그 제가 뭐라 그랬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아직도 율법은 영적이지만 나는 아직도 육신적이야. 제가 다녔던 안식일 교회에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로마서 7장을 이해를 뭐예요?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행하면 그래서 야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물을 줬다고 하나님 뜻대로라 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그렇다면 이런 짓 안 해야 돼 근데 나는 안 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까지도 어떻게 그냥 하게 되는 거야 이것은 본능적으로 나오는 그렇죠. 자,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뭐예요? 선하다는 것을 내가 동의하노라. 왜? 율법은 선하고 나는 뭐예요? 악하니까. 나는 육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이런 본성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이런 본성으로 영원히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본성은 내가 이 세상에서 숨을 거두면 이 유전자들은, 육적 유전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없어져 버려.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이 착 들어오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아시겠죠? 예. 네. 그때 가서야 우리는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뭐요? 자유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면 우리는 율법 지키는 것이 어떻게? 자연스러워.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그렇게 되게 되어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자, 이제는 그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그러니까 이 상구가 그 물 안 줘야 될 거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화분의 화초들만 힘들었지. 물 많이 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화초를 죽여가면서까지 물 줬다고. 과하게. 예, 그리고 뭐, 뉴 스타트 하면서 절제 하락했었는 놈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고, 이렇게 되면 내가 이런 것을 속일 이유가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 안 속이고 이렇게 고백하잖아.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기 전 바리새인들일 때는 절대로 이런 말을 못하지. 할 수가 없지. 그래도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께서 상고야, 너 물 줬구나. 그러면, 네, 물 줬습니다. 웃겼지? 네, 웃겼습니다. 그래도 난 너 사랑해. 자, 이거야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저는 뭐요? 하, 감사합니다. 네. 눈물 나게 감사하지. 그렇죠? 왜 그 손님이 와가지고 이거 들으시면 참 좋아하실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뭐요? 내가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아니고 누구다? 악령이다, 죄다, 말이야. 죄가, 내 육신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이거를 강제적으로 행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곧 내 안에, 내 육신 안에는 뭐가 없다? 선한 것이 없다. 난 근데 거듭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뭐요? 내만큼 선해봐. 이렇게 확 뒤집힌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거듭나기 전에는 폼 잡고 여러분들 나처럼 살아, 율법 잘 지키고. 근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와,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뭐요?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 로마서 7장을 제가 교인 생활하면서 한 번도 누가 설교하는 걸 들어본 일이 없어. 사도 바울은 완전히 자기 자신의 그 육적인 자신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여준다가 아니라 까발리고 있다고. 완전히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까발릴 수 있는 자유를, 영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야. 아시겠죠? 응. 그렇죠. 그러니까 뭐 까발려도 괜찮아. 왜? 이런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리고 나는 이런 나가 더 이상 아니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재창조하여 주셔서 이런 나를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 까발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면 교인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될까 안 될까? 아마 한국의 분위기로서는 제가 추측합니다. 아주 소수의 교인들만 뭐요? 깨닫고 대다수는 목사님이 왜 저런 얘기를? 그래가지고 그 우리 목사님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럼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하고 제 사이니까 이래도 뭐예요? 이게 자연스러워진 거야 이제. 그만큼 우리는 무장 해제들을 했다 이 말이야. 이것이 행복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보세요. 내가 속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지만 내 몸 지체 몸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내 몸 속에는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나는 뭐요? 비참한 인간이야. 그런데 비참하다고? 아니잖아. 왜? 나는 구원 받았잖아. 이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이 몸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뭐예요? 섬기노라. 육신은 진짜 죄의 법을 섬겨요, 여러분. 왜? 예를 들어서 포르노를 보면 육신적 반응이 오게 안 오게? 이 아랫도리가 화끈해진다고. 아시겠죠? 나는 원하는 바가 아니야. 얼마나 솔직해요, 사도바. 그 너무 솔직하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 줄을 뭐요?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가히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 하나님의 계명은 도덕적이 아니라 영적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거 못 지켜. 왜? 나는 육신적이기 때문이야, 아직도. 내 마음은 이제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런 말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내기는 너무너무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령을 받으면 마음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내 몸은 이거는
언제까지 내가 끌고 가야 돼? 죽을 때까지. 예.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자, 자, 이제, 육으로 난 것은,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끝까지 육이야. 그리고, 거듭나면 나는 그때부터, 와, 나는 육이구나. 그 깨닫는다. 이렇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런 새로운 영적 깨달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목적이다, 이 말이야. 나는 이거 전적으로, 뭐요? 가망 없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 나는 비참한 인간이다로 갈 때까지 깨달아야 되네. 그래서 자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이제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응? 그러므로 왜 이런 누가 이 무슨 몸에서 이 몸은 죽을 몸이야. 사망의 몸이야. 나의 이 육적 본성 때문에 이 몸은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우리는 뭐예요? 죽어. 이 몸 때문에 이 몸이 죽어요. 하나님이 휙 해서 유전자를 다 바꿔준다? 그래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왜?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무선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적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적 존재는 영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몸으로 어떻게 새롭게 창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얼마나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마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응? 이렇게 그러나 그렇죠? 자, 이제 죄의 법을 섬기면 죄를 이제 짓고 있다. 그걸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를 짓고 있다면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벌 받아야 돼?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받았으면 그다음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8장 1절. 자, 그래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나는 왜 벌은 이미 누가 받아줬어? 그래서 벌은 이미 예수님이 대신 받아줬잖아. 그래서 이런 육적인 나라도 나는 지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야.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미 벌을 받아 주시고 자기가 나 대신 벌 받아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면 뭐라?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정죄는 누가 대신 받아 버렸으니까 예수께서 그 얘기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육신을 가지고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뭐요? 성령을 따라 간다.
마음대로 살아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상구처럼 그 이쁜 약생 때문에 물 한 번 더 줘놓고 그거를 그럴 때 하나님은 상구야 너 또 웃겼네. 어저께도 누구누구 쳐다보더니 그럼 저는 예수님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네요. 그래, 그거 깨달으면 됐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는 한 점의 나의 어떤 장점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100% 전적으로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와,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눈물이 영원토록 예언을 하소서. 이 노래가 저절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저녁도 이 평화 안에서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잘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알죠?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이 율법으로 완전히 중무장하고 있던 그 도덕법으로 중무장하고 있던 사도 바울을 이렇게 그 율법의 무장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이렇게 솔직할 수 있는, 까발릴 수 있는 이 자유를 허락하신 것을, 그리고 그렇게 그 자유를 통하여 자기의 진정한 육적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도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만큼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정말 이런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영적 자유 속에서 우리의 유전자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